MBC Everyone. 예뻐지고 싶은 여자들의 공간 뷰티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현수 원장님이 특별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 요즘 뭐 패션부터 메이크업까지 뭐 걸그룹 멤버 누구누구의 비법을 했다 하면 화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 저는 가수 가인씨 아이라인 따라잡는 방법이 좀 뷰티 블로거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했던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여기 관자놀이까지 빼주는 유명해지셔가지고. 근데 가인씨도 가인씨지만 저는 예전에 오렌지 카라멜 활동을 하실 때 맞아요. 맞아요. 귀여워. 알록달록하게 막 의상부터 메이크업부터 되게 알록달록 하게 그게 진짜 어울린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신선했어요. 너무 예뻤어요, 진짜. 네. 맞아요. 백지수 기자님은 어떻게 또 인상 깊었던? 사실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스마트했다는 포인트의 메이크업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야? 소녀 시대의 눈썹. 아~ 소녀시대가 눈썹을 도톰하고 가로로 이렇게 눕혀서 그리면서 이 어린 느낌을 확 드러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먼저 대한민국이 가로 누운 그 눈썹에 열광했었잖아요. 맞아요. 일자 눈썹이 유행이었죠. 네. 네. 아니, 그럼 원장님 오늘의 주제가. 설마. 네? 네, 오늘은 바로 스타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워너비 페이스, 애프터스쿨의 유희 씨입니다. 때로는 화려하고 시크하게, 때로는 청순하고 귀엽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는 원조 베이글녀 유이. 닮고 싶은 워너비 페이스 유이의 메이크업 시크릿 대공개. 유이 씨의 동글동글한 얼굴형을 변신시켜줄 수 있는 가로 세로 메이크업.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시크하지만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유이의 가로 세로 메이크업. 걸그룹 메이크업을 책임지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무진. 오늘은 유희 씨의 동글동글한 얼굴형을 변신시켜줄 그렇죠. 수 있는 일명 가로세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로세로? 가로세로 메이크업이요? 가로세로? 가로세로. 그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어떤 메이크업인지 감이 안 와요. 사실 네, 유희 씨처럼 되는 거죠. 그래요? 저도 좀 해주세요. 먼저 유희 씨의 동그란 눈매를 시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할 건데요.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섀도우 베이스를 먼저 바르고 섀도우를 할게요. 네. 사실 저희도 유희 씨 촬영을 하잖아요. 잡지에서도. 그렇죠. 근데 유희 씨가 사실 평소 아이 메이크업 하는 거를 별로 못 봤어요. 저도 네. 본 적이 없어요, 유희가. 화장을 네. 한 걸. 평소에는 정말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시는 편인데요. 애프터스쿨로 무대에 오른다거나 시상식을 가시거나 할 때에는 평소에 하지 않는 그 투톤 스모키 메이크업을 많이 맞아요. 하긴 하거든요. 네. 투톤 스모키요? 네. 투톤 스모키는 또 어떤 건가요?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보통은 베이스를 먼저 깔고 포인트를 하시지만 저는 거꾸로 시작할 거예요. 네. 아, 포인트부터 먼저 네, 하고. 네. 먼저 이 카키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요. 키로 좀 이렇게. 과감하셔. 과감하셔. 그냥 쓱쓱싹싹. 축축. 네. 섀도우를 바르는데 여기서 가로 메이크업이 나오는데요. 네. 보통 눈매를 따라 그대로 바르는 게 아니라 끝으로 갈수록 가로로 길게 빼주듯이. 가로로 좀 많이 길게 빼는구나. 네. 포니션도 있으세요. 네. 잘 어울리는데요. 네. 옆으로 빼는 거 좋아요. 어머, 어머, 아우 예뻐. 어머 또 이렇게 차이가. 근데 지금도 그 아이라이너를 따로 그리지 않았는데 섀도우만으로도 되게 또렷하게 눈매가 잡혔어요. 진짜.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언더를 들어갈 건데요. 아까 분명히 스모키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언더는 완전 이렇게 다른 컬러를 쓰기 때문에 투톤 스모키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아, 그래서. 연어 색깔처럼 이런 살색 색깔을 발라주시면 다크서클도 훨씬 완화돼 보이시고 너무 강하지 않은 부드러우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라인을 그리실 때도 전체를 다 메꿔서 답답해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뒤쪽만 가로로 길게 빼주듯이. 좀 인상 너무 달라지죠. 진짜 시크해지죠. 어머, 오른쪽 왼쪽이 너무 다르죠.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네. 인조 속눈썹을 붙이지 않고 마스카라만으로도 마무리를 해서 깔끔하게. 네. 붙이지 않아요? 네.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실 때 어두운 컬러를 많이 쓰시게 되면 속눈썹이 그렇게 사실 중요하진 않거든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 굴리면서 발라주시면 결도 살아있고 언더 속눈썹도 훨씬 풍성해 보이게 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 지금까지 가로만 봤는데. 네. 이제 바로 새로 메이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네, 파운데이션은 전체를 다 바를 건 아니고요. 네. 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어? 어머! 새로만? 네. 오는 것 같아. 어머! 오는 것 같아. 오셔요. 아,
밝힌 새로 부분만 밝혀주는 거예요. 진짜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눈 밑 그 라인만 네. 발라주네요. 굳이 한 톤으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윤곽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쉐딩 안 하신 거잖아요. 네, 아직 쉐딩 안 했는데 여기 이렇게 윤곽이 있어요. 네, 네, 네. 반반이 너무 틀려요 지금. 파운데이션만으로도 기본적인 윤곽을 아까 처음에 네. 잡아준 거고요. 네. 쉐딩도 마찬가지로 얼굴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로로 했습니다. 아, 이렇게 세로로. 다 세로로. 하이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세로 메이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이라이트요? 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은 세로로 여기만 하셨어. 보통은 C존에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오늘 턱까지. 아니 여기 너무 예뻐 어떡해? 아니 여기서도 세로 메이크업이 지금 종이 인형도 일어나겠어. 이거 맞아. 이게 입체가 너무 돼가지고 종이 인형도 일어나겠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차원이 3차원이 되고 맞아요. 맞아. 아니 오늘 정말 유희 씨 완벽한 얼굴 라인의 비밀이 다 밝혀진 순간인데 이 선생님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유희 씨랑 합의 된 거. 얘기하신 거 맞으시죠? 아직 마지막 방법이 남아있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진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네. 치크입니다. 아, 치크. 보통 치크들은 어느 쪽에 많이 바르시죠? 폴에. 폴. 네. 콧볼? 콧볼에 나와주고. 치크 볼에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볼에 다 잘 알고 계시는데 보통 이렇게 웃었을 때 올라오는 부분에 많이들 바르신 걸로 알고 네네.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오늘 저는 치크도 세로로 바르겠습니다. 세로로요? 네. 이렇게요? 이쪽에 바르시게 되면 얼굴형도 보완해 줄 수 있고요. 또 생기도 불어넣어 줄 수 있는데 아, 우리 거의 한 대부분 여기를 생각하는데 아, 나 저 위치에 바르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남은 건 입술인가요? 네, 입술을 바를 건데요. 입술에서도 가로, 세로 메이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입술에도요? 네. 가능해요? 입술을 가로, 세로 메이크업이요? 리퀴드 타입의 립스틱을 이용할 건데요. 네. 두 가지 컬러를 쓸 거예요. 뭐뭐를 섞나요? 믹스는 하지 않습니다. 오, 아, 믹스 하지 않고요? 네. 되게 전문가 같아요. 멋있어. 네, 믹스는 하지 않습니다. 되게 멋있어.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사님처럼. 위쪽 입술은 누드로 채워주세요. 아, 위쪽은 누드로. 아, 누드톤의 립스틱을 윗입술에 가로로 채워주는구나. 아, 네. 가로로. 가로로. 이게 어? 저희가, 어머, 뭐예요? 레드를. 이제 레드톤의 립스틱을 세로로 발라주세요. 아, 세로로 왜 중간만 바르세요? 끝은 안 바르시고요? 네. 윗입술에 발랐던 누드톤을 연결을 아, 진짜? 이 레드 컬러를 지금 세로로 하신 세로로 거고. 발랐다. 네. 누드톤을 가로로 이제 펴발라 주신 거잖아요. 그럼 입 모양은 수정이 되면서 과하진 않은데 안에 생기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진짜 도톰해졌어요, 아래 입술이. 그러니까 입술에서도 가로, 세로가 확실히 들어가니까 좀 생기 있고 좀 예쁜 입술이 완성된 것 같아요. 어, 네. 이렇게 유희 씨의 가로, 세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 가로, 세로 메이크업을 통해서 다양한 메이크업 팁을 배워봤는데요. 소중한 메이크업 팁을 아낌없이 알려주신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무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로, 세로 메이크업 스텝 1. 아이섀도우 베이스를 얇게 펴바른다. 스텝 2. 타키인 블랙 컬러 섀도우를 가로로 길게 발라 시크하고 깊은 눈매를 만든다. 스텝 3. 언다는 새고빛 섀도우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스텝 4. 펜슬 타입의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눈끝에만 가로로 길게 그려준다. 스텝 5. 블랙 컬러 마스카라를 둥글게 발라 풍성한 속눈썹을 완성한다. 스텝 6.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얼굴 중앙에만 세로로 얇게 펴바른다. 스텝 7. 쉐딩과 하이라이트는 얼굴 라인에 따라서 세로로 발라 얼굴의 윤곽을 살려준다. 스텝 8. 치크는 콧방울 옆에 세로로 펴바른다. 마지막으로 누드톤의 리퀴드 립스틱은 가로로, 레드 컬러의 립스틱은 아랫입술에 세로로 포인트를 주면 유의의 시크하지만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가로, 세로 메이크업 완성!